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깔끔한 디자인에 햇빛이 들어와 더욱 찬란해진 공간인 40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입구 앞에는 안내를 도와주는 인포데스크가 있어서 방문하는 즉시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뒤쪽 벽면에 로고를 부착해주어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간 전체적인 디자인으로는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잡아주었고 바닥을 그레이 톤의 데코 타일로 마감하여 주어 차분함을 주었습니다. 인포데스크 옆에 로비에는 책상과 의자를 따로 놓아주어 외부 손님들이 방문하실 때 미팅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로비 공간이 넓게 잡혀 있어서 답답하거나 복잡하지 않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미팅룸 옆 공간에는 유리 가벽의 그라데이션 시트지로 프라이빗하면서도 투명한 매력을 주는 회의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회의실 내부 공간도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시공되어져 있어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었던 공간의 브라운 컬러의 블라인드로 회의실 공간에 포인트를 주어 밋밋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주어 공간을 구분해 주었으며 필요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카페테리아가 외부로 나가는 창가 쪽에 위치해 있어서 햇빛이 내부로 들어와 공간이 더욱 화사해졌으며 일자형 주방과 아일랜드 식탁으로 대면형 싱크대를 만들어 주었고 네이비 컬러와 블랙 컬러의 조합으로 고급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또한 공통된 디자인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었고 LED판 조명으로 직원들의 눈이 피로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햇빛으로 더욱 따스한 분위기로 완성된 공간인 40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